그러면 물고기 잡아서 맞다. 먹기도 하고.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 준태가 회를 먹고 싶은가 보다. 하은이는 지난 여름 다녀온 곳을 다시 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다음에 가면 네가 잡을 수 있어, 하은이가? 너무 빨라요. 계속 이렇게 잡았는데 계속 미끄러워. 맞아. 손도 다쳤어, 그치? 야, 우리 이번에 무슨 도구 가져갈까? 그러면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아이들. 해마다 센터에서 함께하는 현장 체험은 아이들에겐 늘 설레는 시간입니다.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지역어디 센터에서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 자주 가요, 어디? 네. 워터파크랑요. 어. 농촌 체험이랑. 목동 아이스크림. 목동 아이스크림. 가도 가도 질리지도 않아요. 가도 가도 질리진 않아?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 아이들은 방학이 즐겁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센터인 중학생들의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아이들은 방과 후 하루 3시간씩 이곳에서 1:1 개별학습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의 수업을 돌봐주고 있는 건데요. 센터가 운영된 지 10여 년이 넘다 보니 20명의 중고생들 중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곳에서 생활해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한 7년? 7년? 네. 우와,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거의 초3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되고 되게 잘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선생님들도 일단 오시면 일단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또 편안하니까 좀 공부도 좀 더 잘 되고 있어요. 좀 그런 면 좀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그 애들 다 같이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1로 가르쳐주니까 더 이해 잘 된다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출출해질 즈음 간식을 준비한 선생님. 센터에선 매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사이 빵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선생님. 선생님이 향한 곳은 5층. 여기서 간식이 뜬 거야.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교실이었는데요. 하나씩 들고 가. 아이고, 맛있게 먹어. 세 명의 아이들만 따로 공부하는 이곳은 일명 진로진학 전력반입니다. 아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왜요?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수능이. 아, 그러면 수능 며칠 안 남은 고3이에요? 네, 고3입니다. 저는 네. 그냥 행복한, 행복한. 예, 고3 선생님이라고나 할까. 네. 밤 10시가 넘도록 이곳에서 부족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이렇게 학습에 중점을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함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과 똑같이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 아이들의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늦게 일하시고 힘드실 텐데. 네. 네. 괜찮아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좋아요.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고된 일상이지만 선생님은 7년을 이곳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일 보람 있을 때는 언제셨어요, 선생님? 아이들 졸업하고 나갈 때요. 고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졸업 2월 달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급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장에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만 계셨어요. 근데 그날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아이와 함께 사진들도 찍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 나죠. 선생님은 그렇게 묵묵히 아이들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중학생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 안녕하세요.
잘 가.